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adish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Exercise can help prevent Alzheimer's disease.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거, 도움된다는 건 우리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바로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질병인데요. 뭐 우리가 흔히 치매하고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질병의 예방에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Exercise has always been known to be beneficial for maintaining a healthy body.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건데, 자, 운동은 항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이러한 것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That's right. However, new research has shown that the benefits of exercise can extend to mental well-being as well. 근데 여기서 이제 body, 신체에 관련된 어떤 장점을 강조했다면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운동의 유익함은 정신적인 웰빙에도 역시나 확장될 수 있다. 그 개념이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몸이 좋다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 물론 항상 이 마리하고 mental health는 연관이 되어 있겠죠. Scientists looked at approximately 100 volunteers who had a genetic disposition to Alzheimer's disease.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멘탈 웰빙의 예로 이제 알츠하이머 질병과 관련한 연구를 한 거죠. 과학자들이 대략 100명의 어떤 자원자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명의 자원자들은 그냥 무조건 100명 아무나가 아니라 자,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질병의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즉 우리가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나 패밀리 그런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였다 혹은 이런 질병이었다라고 하면 자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알츠하이머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바로 predisposi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알츠하이머 질병의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약 100명의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They discovered,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that those who exercise revealed more dynamic glucose activity in their brains, indicating good neurological health. 자, 그들이 이제 발견을 하기를 아주 운동을 한 사람들이 되겠네요. 이들 중에서, 즉 자원한 사람들 중에서 이들 중에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다 역동적인 글루코스 활동, 그들의 두뇌에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 글루코스 액티비티가 역동적이다는 게 무슨 의미느냐. 아주 훌륭한 good neurological, 신경학적 그런 건강을 보여준 하나의 그런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거죠.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in the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stated that the intensity of physical activity i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neuronal function in a late middle-aged cohort, with moderate physical activity being the most salient. 자, 일단 여기 보니까요. 그 알츠하이머 연구 저널이 됐습니다. 의학 저널에서 이거를 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The intensity of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활동, 여기서 운동을 얘기하겠죠.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자가 된다는 거죠. Contributor, 그러니까는 이 뒤에 것, 투 이하의 것에 굉장히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뉴런의 어떤 기능, in a late middle age cohort. 특히, 자, 중년인데 약간 이제 뭐 중년에서도 굉장히 후반대 그런 중년의 후반대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무리 가운데서 이 뉴런의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해 주는 거죠. With moderate physical activity being the most salient. 그리고 most salient은 가장 돌출된 이라는 의미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것인데요. 자, moderate physical activity 뭔가 적정한 수준의 피지컬한 것이 가장 이렇게 위에 그 그래프상에서 위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할 수가 있겠고 피지컬 액티비티의 인텐시티에 따라서 이 middle-aged cohort 무리 가운데서 피지컬 액티비티의 그 강도에 따라서 뉴런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a reasonable amount of regular exercise was found to help brain health in older people. 그래서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적정한 수준의 규칙적인 운동, 근데 reasonable amou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합리적인 수준의 운동량이 있었을 시에는 자,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연령대에 있어서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to fully understand the links between exercise and preventing such devastating neurological diseases as Alzheimer's.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항상 우리 이런 연구의 결말은 약간 오픈되어 있고 further study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운동과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처럼 굉장히 파괴적이기 심한 그런 신경학적 질병을 예방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링크, 연관성을 그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자, physical health뿐 아니라 mental health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